이슈? 냥냥이냐 댕댕이냐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100분 토론도 가능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주제는 3분 이슈? 강아지입니다. 지난 고양이 편 많은 성원에 힘입어 강아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느낌이 있죠? 손 달라고 하면 손 주고, 코 달라고 하면 코 주고. 그러다 보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가 천재는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천재견을 찾기 위한 오디션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3분 이슈? 천재견 챌린지. 헝가리의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 한쪽에는 장난감을 뿌려두고 다른 방에서 주인이 강아지에게 특정 이름의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건데요. 지난 2년 동안 세계에서는 6마리의 천재견이 발굴됐습니다. 12개의 장난감 중에 10개 이상의 장난감을 제대로 가져온 친구들이죠. 보통 강아지들은 장난감 2개조차도 어려워했지만 6마리의 천재견들은 평균 100개 내외의 장난감을 구분한다고 하고요. 2019년 무지개 다리를 건넌 미국의 체이서라는 강아지는 무려 1022개의 장난감을 구별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찍어서 우연히 맞춘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6마리의 천재견들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천재견 6마리와 보통견 33마리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천재견들은 종종 주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하곤 했지만 보통견들은 드물었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천재견만 고개를 기울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고개를 기울이는 행동과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 강아지는 내가 말을 건넸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천재견일지도 모르니까요. 3분만이었습니다.